보셨나? 예, 봤는데. 예. 어, 빨리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유, 늦은 시간에. 죄송해요. 죄송합니다. 아, 안 될 줄 알았는데 오늘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? 아,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릴까요? 한 시간 반이요? 아, 그래요? 기안 판사님. 예. 제발 좀 나갑시다. 예, 나, 예, 나 죽을까? 너무 더워. 선생님, 그럼 요거 한, 그 끝나기 한 10분 전에만 연락 주실래요? 제가 다시 올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예. 감사합니다. 갑시다. 네, 뭐, 예, 가요. 쓰레빠 신어요, 쓰레빠 형. 요. 아, 하나 빌려줄래요, 그럼? 네, 여기 있어요, 쓰레빠. 그래, 쓰레빠. 아, 그래. 뭐라 좋아요, 이거? 아우, 시원해. 시원해요? 아니, 에어컨 안 왔으면, 여기다 텐트 치고 자랐으면 시원하겠다. 아, 시원한데? 여기 밖에 좀 시원한데, 이거 어떻게 자요, 근데? 여기서? 이 세상에서 제일 더운 공간. 네. 갑시다. 예, 오락실 한번 오락, 오락해, 오락. 야, 진짜 오랜만에 이런 데 나와서 네. 논다. 우리 옛날에 왜 중간고사 끝나고 막 노는 그런 느낌 있잖아. 야, 슬리퍼 신고. 그 오락, 오락실 자주 왔어요? 그래, 재수했어요, 내가. 이것 때문에. 축구. 아, 세이브 축구 하다가 재수하신 거예요? 세이브 축구 토너먼트 하다가 재수한 거 아니야. 아유. 신나게 그냥 계속 밟으면서 했고 한 판 좀 봐주다가 졌거든요? 한 판을 좀 져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나이도 드시고 재밌게 오락하러 오셨는데 너무 내가 너무 막 하는 것 같아서 서비스로 져준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 뭐 아주 천국이네 천국 어? 층층이 아주 그냥 와 딱 한 시간 물어봐야 돼 딱 한 오케이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 시원해 이야 이 커플방이 왜 이렇게 커 진짜 노래방 오랜만이네 아우 시원해라 아이고 어떤 노래 좋아해요? 발라드? 발라드 정말? 그 남자끼리 오면 다 발라드 아니에요? 사실 나도 발라드인데 네. 여자친구들이 있고 분위기 띄워야 될 때 아이돌을 하는 거지 네, 걸그룹을 하는 거지 우리는 사실 감성이거든 네. 남자... 임재범 조장혁이거든 저 때는 얀, 야다, 막 쌈자신 그거 버즈 K2 김성면. 네, 그것만 그냥 한 시간 내내 부르다가 가는데. 아, 내 취향이구나. 아, 이 노래 어려운데. 이긴 사람이 네. 거실에서 자기. 거실에서 자기. 진 사람이 안방에서 덥게 자기. 아. 니다 고장나란 사람이 이겼다 이겼어. 당신을 미친 듯이 사랑. 합니다. 아, 대박. 염치 없이 당신을 원합니다. 이거 뭐야? 자, 클라이맥스. 조금씩 커져가는 사랑을 한 번씩 나도 몰래 세어나 와서 길을 잃은 아이 울고 호흡 치고
대해서는. 어렵네요. 아, 옛날에 올라갔었는데 이거. 박자감이 없네. 네? 아니 오랜만에 불러가지고. 박자가 다 틀렸어. 네. 아니 음색은 되게 좋은데. 아 근데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어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하네. 아, 그래요? 어떻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. 아니 그 정도예요? 아 이게 심각하네 진짜. 아 진짜야 나 넌 거의. 이게 어려운데. 미안해 미안해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. 빨간 예쁜 입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. 나는 괜찮아. 너의 눈, 코, 입는 먼지도 네 손, 길, 이 작은 손톱까지 돼.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추억이라 부를게. 사랑이 사랑했지만 내가 부족했었나 봐. 혹시 우연이라도 아 잠깐만 혹시 우연이라도 아 잠깐만 아니 가수 검색한 잠깐만 진짜 진짜 잠깐만 나 진짜 이런 똥면을 처음 봤어. 아 진짜 잠깐만 아 진짜 잠깐만 나 가고 있었거든. 아 진짜 잠깐만 내가 나 100점이다. 아 요거 요거 가수 검색하다가 이거 취소하려고 그래. 나 100점이에요. 예? 100점. 아이 그게 아니죠. 처음부터 다시 해. 지금 나 견제하는 것 같아요. 아니 견제는 아닌데. 자 다음. 되게 오랜만에 불러보네. 앞서 한번 불러볼까요 저. 이거 아세요? 아, 또. 아 예! 대사장 in the house! 아! 알아보는 순간 알았어. 널 못 잊는 걸 알았어. 널 아직까지 사랑하고 있을 줄 다시 느꼈지. 내 눈에 흐른 눈물 한 눈물에 내게 남아있던 너를 띄워보 한 거 중에 제일 잘했다 이거. 괜찮았어요? 이게 제일 나. 와! 와! 아, 큰일 났다. 아니, 크게 부르면 되네. 그러면 나는 36초.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. 오, 리터보. 친구를 만는 샤샤샤. 연하게 조금 미안해. 잘하시네 형님. 야 뭐야? 아니 이상해 근데 기회가. 당신 동네 당신 동네. 아 잠깐만. 아유.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. 높다 여기 높다.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탄다면 재미없지. 그런 게 덤이 잔소. 만났다는 거 어쩌면 흘러가는 흔한 인연이란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도 다시 또다시 사랑해요. 사랑 언제나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처음인 듯 찾아오니까 해야 되겠는데. 야 오랜만에 돌아가서 노래 부르네. 발라드? 뭐지 뭐 노래방 가면 맨날 부르는 거 있는데. 오 맨날 부르는 거 있는데. 오 정조냐? 정말 살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. 아, 에어컨 꺼. 전력량이 많아서. 아 그 다른 방도 다 꺼졌어. 갑시다. 아 이거 뭐 전기가 들어와야지 뭘 하든지 알고. 아, 아쉽네. 한 곡 더 부르고 싶었는데. 아유. 아 잘 놀았다. 야, 재밌게 놀았어요. 어우 이거 왕천지야. 어디 보자.
어 힘들어. 이야. 어 진작 설치할 걸. 이거 뭐라고 선풍기로 버틴다고. 생겼어. 오! 아름다운 소리. 오. 뭐? 아우 쎄. 아우. 나 그냥 서서 갈게. 아 이게 진짜 설치할 거. 아 진짜 좋다. 네. 너무 시원하다. 네 진짜 좋네. 근데 노래방 내가 이긴 거 알죠? 네 알겠어요. 응. 방으로 들어가세요. 지금 들어가라고요? 지금? 냉큼 들어가세요. 들어가 있어요? 거기 바람 안 가지? 여긴 더운데요? 바람이 안 가겠다. 야 이제 바닥도 끈적거릴 일이 없겠다. 빨아들게요 이거. 우와 새 거예요? 형 온다 그래가지고 이거. 정말? 아유 고마워라. 새 건데? 에? 쓰던 거 좋으냐? 정말 새 거네? 이거 없어도 돼요? 나 요만 있어도 그냥 나는. 이게 뭐야? 콤 넣는 거 아니야 이 안에? 이 카바 아니야 이거? 이걸 이불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? 이거 카바지. 이거. 침대 카바잖아요. 이거 이불이라고. 내 몸을 이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? 이거 침낭이에요 침낭? 왜 이게 왔지? 뭐가 온 거야? 이거 주문 잘못했네. 이게 그냥 뒤집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? 뒤집어서 했어. 왜 자꾸 나랑 있을 때 뭐 자꾸 뒤집으면 뭐가 딴 데서 나와요.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. 여기 누구라고? 이거 반품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써요 그냥. 그냥 써 천조원인데 뭐. 언제 붙이고 또 바꾸해요. 알았어. 이거 본인이 덮어요? 예? 네? 나 필요 없어. 저 겨울이 부르잖아. 아니 형 이거 쓰라고 이거 가져온 거라니까요. 아유 정말? 네, 그러니까. 새 건데? 아니 그러니까 온다 그러니까 이거 이불이 없잖아요. 이거 깔고 잘 깔고. 할아버지 욕 깔아주듯이. 베개 줄게요 베개. 이거 베개 형. 잘 거예요 형? 네. 술 안 먹어요 술? 술 먹자고? 술 한 잔 먹어. 맥주 한 잔 먹어요 맥주. 맥주 한 잔? 네. 나 맥주 먹으면 코 엄청 골아. 코 온다고요? 네. 먹지 마요 그냥. 안 먹어요. 자꾸 저 안 들어가고 일로 나와 계신 이유는 뭐예요? 아 좀 이따 자려고. 시원해가지고. 여기서 자냐? 에? 그래요 같이 자요. 내가 이런 것도 준비해놨는데. 응 여기서 자요. 어 끔찍해 남자 옆에서 이거 무슨. 더우니까. 네. 거기 최고지. 아 좋다. 응 진작에 할게요. 진짜로. 우리 영화 볼까? 영화요? 갑자기 또 잠이 안 오네. 알았어. 아. 이렇게. 아유 아주 저 흐뭇한 또 남자 둘이 있는데 또 저런 진짜. 화면이. 대세님 누우세요. 기안 박사님. 네? 저 정자세로 보겠습니다. 아 좋네요. 이야 오리지널 수입 완제품이래요. 아이고. 딴 거 봐요 딴 거. 네, 알았어. 네. 이제 수줍음 많은 친구래. 죄송합니다. 아니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. 네. 왜 이렇게 속옷을 많이 팔어? 아니 많이 팔리니까. 내 만화책 같은 것도 좀 저기서 좀 팔았으면 좋겠다. 야 기가 막히네. 아유. 난 이걸 사생활 건데 자꾸 보게 된다. 한 번 보지. 왜? 에? 이거 재밌어요? 별로 안 좋아. 홈쇼핑을 이제 사지도 않을 걸. 이거 불금이니까. 다 이런 거만 하네. 혼자 살다 보니까 누군가랑 이렇게 같이 누워서 아무 주제도 없는 얘기, 시덥잖은 얘기, 뭐 이렇게 허물 없이 누군가 얘기를 나눠본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.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기분이. 어렸을 때 이제 사촌 형님들이나 명절 때 큰집 식구들 모이면은 이렇게 많이 같이 테레비 보고 놀았는데 그때 생각도 좀 나고. 어 동윤이다. 김동윤이 한 안 돼 날렸고. 어 그래. 그렇지. 형님 친해요? 친하죠. 아 진짜요? 저도 옛날에 이건 아니고 무에타이 대회 한번 나갔어요. 진짜? 네. 한 두 달 다녔거든요. 대회 나가재요. 나가도 되겠냐고. 응. 아 너는 나가면 된다 그래가지고. 응. 알겠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얼굴 보니까 만만하게 생겨서. 넌 뒤졌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. 뭔가 기술이 다르더라고. 그래서 죽도록 많았죠. 그때부터 만화 약간 열심히 했어요. 아 뭐야 다 포기하고? 네.